지붕 환자 흉관 제거했습니다. 중환자실 ARDS 환자는? 바이탈 정상이고 산소 포화도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체스트? 체스트는 어제보다 음영이 조금 증가했습니다. 그래? 어제 오늘 사진? 예, 여기. 이뇨제 8시간마다 5mm씩 IV를 줘. 교수님! 저 최하진 선생이 심초음파하려는 거 제가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심초음파부터 빨리 보겠습니다. 뭐야? 내 덕분에 너 안 혼났잖아. 후회? 선생님 지금 출근 시간이잖아요. 조준혁 쌤 너무 일중독이셔. 아니야 가져가. 제가 다음에 또 싸울게요. 재고 가. 드세요. 플레이. 티브. 네, 빼주세요. 생각보다 유착이 심하고 대동맥도 많이 얇아져 있었는데 대단하십니다, 교수님. 출혈이 심해지는데요? 교수님, 출혈 더 심해집니다. 교수님, 대동맥이라 지혈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대퇴 더 주세요. 정신 똑바로 차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많은 걸 배운 수술이었습니다. 염지 쌤, 아니요, 뭐 좀 사려고요. 최하진, 뭐해 빨리 안 오고. 메이드 바이 김성우지. 나는 항상 앉아라. 먹어봐. 어때? 피로가 싹 풀리지? 하진! 한 거였어요? 아, 그 뺏어 먹냐? 아이고 아지라. 선생님 여기 앉으세요. 잠깐만. 아이고. 이거 성우가 다 만들었대요. 야, 얘는 밤새 수술방에 있어놓고. 예. 저는 병동 가봐야 돼서요. 많이 드세요. 아니요, 드세요. 야, 병동 어디? 같이 가. 됐어. 민준아. 아. 맛있다. 왜냐? 배고파. 오늘은 뭐 안 싸웠나? 안 싸웠어. 아, 배고파. 안녕하세요. 선생님, 배고프시면 이거라도 좀 드세요. 고맙습니다, 유 선생님. 최하진, 너 먹을 것 좀 그만 밝혀. 뭐가 이재미에서 하는 건데. 최하진, 너 탑팀 지원했어? 응. 넌 안 했어? 난 너 지원 안 한 줄 알았지. 야, 뭐 내가 안 하면 너도 안 하냐? 아, 어떡해. 환자 미케니컬 밸브 넣으면 INR 매일 체크해야 되는 거 기본 아니야? 혈전 날아가면 스트로크 생길 수 있다는 거 몰라? 교수님, 지금 조병호 환자 말씀하시는 근데 그거 제가 잘못한 건데요. 제가 체크했어야 했는데 깜빡 잠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김성우 화났냐? 야, 혼난 건데 네가 왜 화가 나? 어? 누가 너더러 덮어써 달래? 김성우한테 얘기했는데 김성우가 퍼져서 일이 이렇게 된 거라고 말씀드렸어야지. 야, 최하진, 누가 너더러 빚 갚으래?
그냥 내가 혼나고 말면 될 일을 네가 뭐하러 뒤집었어? 아, 네가 동네 북이냐? 내 거니까 합쳐서 맨날 두드려 맞게. 그리고 나 내가 잘못한 거 가지고 딴 사람한테 민폐 끼치는 거 딱 싫단 말이야. 내가 딴 사람이냐? 그럼 아니냐? 네가 우리 오빠야? 남친이냐? 심장내 거 연락해서 에코 봐달라고요. 네. 상태 안 좋으면 바로 수술 들어갈 거니까 퍼퓨전 있으면 수술방에 연락해놓고. 네, 교수님. 짠. 예. 아, 아침 했는데 혼자 먹기 너무 많아서요. 아, 저 먹어봐도 돼요? 네. 야! 떴어, 떴어. 아, 좀 야. 왜? 야, 탑승 공고 났다? 진짜? 전문의 선생님도 공시 났구나. 근데 완전 대박이다. 최하진 좀. 외과 박태신? 그 은바이브 오자분? 이쌤 수술하는 거 보고 한승재 과장님 완전 반하셨다더니 그새 확 붙잡으셨네. 앞으로 재밌겠다. 마취과에 동명이인이 있네. 조준혁 쌤이랑 이름이 똑같네. 그 조준혁? 그래도 먹고 자야 돼, 조금이라도. 하나 남았네. 자. 아, 피곤은 해도 너무 멋있었어. 아, 아까 대동맥 주위에 출혈 났을 때 진짜 눈앞이 캄캄해지더라. 근데 또 너 먹지 마. 야, 줬다 뺐냐 먹는 걸? 아, 딱지 나지. 골고루 한다. 아, 빵만 먹으니까 그렇지. 야, 이거라도. 아휴, 참 바쁘게 또 잔다. 대신 선생님 뭐가 귀여워? 내가 더 귀엽다. 먹다가 자니 어떡해. 알았어. 더 찾아보고 다시 전화할게. 으이구, 미안하긴 하냐 이놈아. 끊어. 그러게, 애들한테 왜 큰 소리는 빵빵 쳐갖고 생고생을 해. 아진, 집에 가자. 편집부 동아리 후배들이 옛날 자료 좀 찾아달라고 그랬대요. 어, 맞네. 어디 어디? 여신이네 완전. 나? 탑팀 발대식 있어서. 네가 언제 물어봤냐? 어? 이거 잘했어. 그리고 탑팀 멤버들을 도와줄 정동희, 김성훈, 최아진 선생님입니다. 예? 성우야, 왜? 교수님! 어떻게 된 거죠? 혈압 떨어지고 심박동사 증가하고 있어요. 가슴을 여기서 열어? 그런가 봐. 준비해요. 네. 네. 뇌사자가 없어서 이식을 받기 힘드니까. 안녕하세요. 부원장님. 인공호흡기도 곧 떼고 튜브도 제거할 겁니다. 네. 뇌혈관과 심장 관상동맥이 좁아진 환자로 스텐트를 뇌혈관과 관상동맥에 각각 넣어서 혈관을 넓혀줄 겁니다. 주의할 점은? 심장과 뇌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경색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는 독립해서 기증하는 분들이 기꺼이 주시겠다고 하고 조직도 맞는데 그냥 해주면 안 되나? 그러게 가족이면 괜찮은데 가족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 최하진 또 먹냐? 탄수화물 중독증 아니야? 어? 잘 되겠지? 뭐? 피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혈액 배양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고요. 염증 수치도 정상입니다. 아, 죽겠다. 참 대단하다. 입 안 깔깔해? 아, 됐어. 너 다 먹어. 응? 바비야, 아저씨 목소리 들려? 감사합니다. 치킨 같이 드세요. 쌤 오세요. 알았어. 아 가위바위보. 애인이랑 데이트하면서 이렇게 먹으면 참 좋을 텐데. 아 옛날 생각난다. 아니 옛날에 나 좋다고 여학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던 때. 진짜야. 나 고딩 때 인기 얼마나 많았는데. 누구야 자꾸. 유나야 너였어? 최하진 나 수술 못 들어가겠어. 미안. 염 선생님, 이 환자 가족분들 아직 안 오셨죠? 네. 내 고등학교 후배야. 안녕하세요, 오빠. 고마워. 나연아, 저기 이런 거 나 좀 부담스러운데 대학교 가고 나서 그때 다시 만나면 안 될까? 곱게요 나. 응? 그땐 미안했다고 내가 말할 수 있게. 재은아. 예, 염 선생님.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갈게요. 나연아, 나 기억해? 김성우. 내 말 들려? 눈 깜빡여봐. 보셨죠? 잘했어, 나연아. 미안, 지금 할게. 됐어. 고마워. 나연아 많이 아파? 며칠은 아플 거야. 날 좀 좋아했었어. 공부가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만나자고 했었거든. 그런 줄도 모르고. 몰랐어도 그냥 미안해. 많이 힘들었다는데.
나연아, 안 잤어? 나아지려나 봐. 그치? 어제보단 덜 아파? 다행이다. 어제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드레싱 잘하고 배양검사 자주 내보내겠습니다. 네. 경위원이요? 환자 움직이지 못하게. 교수님, 무슨 문제가 또 있는 걸까요? 윤하연 환자 드레싱하면서 보니까 거지에 담즙 색깔이 묻어나는 것 같던데. 그럼 우리 동아리 공연 때 왔었던 거야? 나 찾아오지. 그런 게 어딨어. 다음부터 그러지 마. 왜? 너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내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네 대신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알아? 미안해. 역시 여기 있었구나. 뭐가? 나 고딩 때.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연아, 자, 자는구나. 이따 또 올게. 안 잤어? 오늘은 더 좋아 보이네. 봐야겠다. 이따 올게. 아, 그리고 아니다. 다음에 얘기할게. 너 건강해지면. 아, 배고파. 또. 야,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네 먹선을 어떻게 다 당해. 얼른 밥이나 먹으러 가자. 야, 잠깐만. 네, 어머니 선생님. 네? 무슨 일이에요? 유다영 환자 산소포화도 8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피부. 왜 이러는 거죠? 아침까진 괜찮았는데. 혈압 더 떨어집니다. 제가 해볼게요. 그럼 뭐해? 이제 세상에 없는 걸. 박 선생님, 늘 그러시죠.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의사처럼 자신감 넘치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살릴 것 같이. 제가 드레싱할 때 담즙 색깔이 묻어났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담즙이 새서 감염이 왔을지도 모르는 건데 선생님은 괜찮다고만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겠죠. 사람이 죽었는데 선생님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지도 모르는 건데 태연하게 그런 말씀이 나오세요? 접니다. 제가 보기엔 그게 담즙 같아서 박태신 선생님께 말씀드렸는데. 야, 너 최하진 너. 아, 엄마 얘한테 열쇠 주면 어떡해! 야, 가. 나 혼자 있고 싶어. 어쭈? 야. 아, 너 뭐야? 어? 최하진, 누구 놀리냐? 나 갈래. 야, 김성우. 다 내 잘못인 것 같아서. 다 내 탓이라서. 다.
서 교수님이 박생 잘못 아니라는 거 밝혀내려고 애쓰고 계셔. 나연이한테 미안하단 말 결국 못했어. 저 왔습니다. 김종 선생. 야. 죄송합니다. 예. 죄송했습니다. 서정원 판사 PTL 어떻게 됐어? 네,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제가 다시 현관으로 바꿔 넣었습니다. 그럼 이번 달 수술 예정인 측도암 환자들 싹 다 검사하고 소세포 폐암으로 수술한 환자 차트 리뷰. 네.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던 세미나 발제 자료 어떻게 됐어? 그거 내일까지 준비해 놓겠습니다. 오늘까지 아니었어? 죄송합니다. 너도 수술 들어와서 아무것도 못 들었구나. 뭘? 우리 수술방에 있는 동안 허동민 환자 코드블루 왔었대. 이럴 거면 뭐하러 수술하라고 했냐. 낮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대. 속 끓이시겠지. 플로우 시술도 문제없이 끝났다는데 왜 바이탈이 정상으로 안 돌아오는 거지? 여보세요? 아진이가요? 최효진! 아, 여기 결석이 보이네요. 각기도가 뭐야, 의사가. 돌은 깨진 것 같은데 많이 지저분하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친구라서요. 전공이 따로 안 부르셔도 됩니다. 김성아, 너 미쳤어? 왜? 더블 제이 육안에 넣으려면 정국이 쌤 콜 하겠습니다. 얼굴도 되게 잘생겨가지고. 그런가? 어? 김성아, 너 뭐야? 너 또 휴가 냈어? 최하진 씨. 뭐야? 몸 좀 어떠세요, 최하진 씨? 아니, 너네 가족들도 다 중국에 계시고 너 입원해 있는 동안 아무도 문병 안 올 것 같아서 내가 남친 흉내 좀 내봤지. 어때? 설레지? 으이그, 그래, 막 설렌다. 야, 으이그. 나 머리 이러는 거 싫어해. 뭐, 딱 봐선 멀쩡하네. 태어나도 되겠는데? 어디 아이 진짜. 나 서 교수님 수술 가봐야 돼서 먼저 갈게. 몸조리 잘해. 간다. 어젯밤부터 벌써 일하셨다는데 정신 없었나 봐. 야간 진료팀 일 어떠세요? 힘드시죠? 왜 또? 컨디션 별로야? 그럼 한 과장님 뭐 그러냐? 아, 그리고 솔직히 박쌤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최하진, 박 선생님 탑팀 나가서 그렇게 속상하냐? 여기 보면 부신에도 종양이 있어. 그래도 박 선생님이 무슨 느낌이 있으셨나 봐요. 조 선생님이 들어가시라고요? 아니, 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무늬만 여자지 최하진 얘가 얼마나 들어온대요. 아, 집에 온통 빵봉지만 막 날라다닐걸요? 아, 그래도 쌤, 이런 건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돼요. 아, 쌤,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다니까요? 쌤. 모닝콜입니다. 여보세요? 최하진, 야. 한 번에 안 봤는데 이거 짓고. 최하진! 일어나! 정말 김성호! 야! 대단한데? 블로그도 업데이트하고. 이제 수술 들어가야지. 왜 그러셨어요? 설마 진짜
나가시려는 거 아니죠? 쌤 그럼 진짜 야간 진료팀 가실 거예요? 물리기? 무슨 아니 그리고 원래 음식 담당은 얘인데 얘가 요즘에 아주 빠져가지고 야 내가 뭘 이거 드실 게 없어서 어떡하냐 아니 행선 준비 찾으러 오도록 잘 진행해 네 과장님 어 최하진 왜 뭐? 지금 중환자실 격리병실에 전염성 출혈열로 의심되는 환자가 들어와 있답니다. 최하진! 너 거기 왜 들어왔어? 야, 너 거기 가만히 있어. 들어왔지? 겁먹지 마, 최하진. 지금 부원장님은 기자들과 함께 이쪽으로 오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별다른 문제사항 없는지 체크해달라고 하셨답니다. 그래, 최하진. 너 식도문합 우리 동기 중에 짱이었잖아. 그치? 예? 저, 검사 결과 나왔는데요. 정원철 환자 에볼라 출혈열 아니랍니다. 패스트였대요. 잘했어. 에휴, 많이 놀랬나 보네. 울지 마요. 너 나 질투하는구나? 내가 먼저 집도에 대해서? 그치? 내가 무슨 저 최하진 박 선생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나... 물 마셔 싫어 너 물 많이 마셔야 돼 또 돌 안 만들려면 과장님한테 그렇게 달려드는 전공이가 어딨어? 뭘 그렇게 티나게 너 박쌤 좋아하는 거 너무 티난다고 보는 사람 생각도 해줘야지 바보 어쩌라고 가버렸는데 네. 와서 같이 먹어요 아니요 맛있게 드세요 유점례 환자 흉관 하나 더 넣어야 할 것 같지? 어, 내가 옆 환자 드레싱하면서 같이 할게. 그래. 고맙네, 친구. 어, 뭐 이런 걸 가지고 친구? 참, 너 어제 뭐 했어?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 어? 어제 전화했었어? 응, 저녁에. 민주랑 재석이가 불러서 술 한잔 했거든. 걔는 잘 지낸대? 아, 어, 걔들도 장난 아니야. 해성대 병원도 엄청 빡센가 봐. 아, 그래? 어. 축하해요, 누나. 어? 뭘 축하해? 박 선생님이랑 사귀기로 했다면서요? 어? 진짜야? 그게... 축하합니다, 누나. 아, 나 CT실 좀 가봐야겠다. 수고해. 갈게. 성우야! 잘 됐네, 뭐. 괜찮아, 김성우. 그래, 괜찮아. 아. 성우쌤, 무슨 혼잣말을 그렇게 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 내과, 외과 구분이 어딨어. 연교 볼 땐 외과도 이런 거 할 줄 알아야지.
머리 아파? 어, 요즘 자꾸 이러네. 자꾸 어지럽고 넘어지고. 너 브레인 CT 찍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너 저번에 결석 생겼을 때 부갑상성 호르몬이랑 당뇨 검사했어? 안 받았구나. 최하진, 검사 한번 받아보자. 진짜 느낌이 좀 이상해서 그래. 나중에. 너 진짜 의사 맞아? 아무튼 검사는 받아보자. 그래, 알았어. 앞으로 너랑 말 하나 봐라. 알았어. 검사 받으면 하풀 거지? 배 선생님 지금 봐주실 수 있을까? 아, 저 배 선생님 부르지 말자. 왜? 그냥 쑥스러워서. 영상의학과에 우리 동아리 선배 있어. 그 언니한테 볼래. 머리 아픈 지는 좀 됐어요. 한 6개월? 예? 무슨 문제 있나요? 부갑상선 종양 때문이었던 거네. 머리 MRI도 뇌하수체에 종양이 보이고. 너 일단 뇌랑 부갑상선 종양인 건 맞잖아. 말 안 하면 계속 병 키우려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아줘. 박 선생님 때문이지. 가. 나랑 두근이랑 알아서 할게. 농담이 나오냐 지금? 최하진 쓰러졌어. 아진아. 아진이 도망가지 못하게 제가 검사 꼭 받게 할게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쓰러졌다며. 최하진, 너 도대체 어떻게 하려 그래?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 것 같아? 확인해 보시겠다는데 검사 결과 또 어쩌려고? 어젠 별일 없었지? 어? 어. 박 선생님은 아직 모르시고? 응. 너 혹시? 걱정 마. 얘기 안 했어. 두통은? 아직도 머리만 아파? 약은 잘 챙겨 먹고 있지? 그만 좀 해. 말도 하지 말래, 걱정도 하지 말래. 그럼 나보고 어쩌란 거냐? 화냈어,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진이가 선생님한테만은 알리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해서. 화 풀어. 내가 잘못했어. 나 수술 끝날 때까지 옆에 있어줄 거지? 당연하지, 바보야. 끝날 때까지 잘 지켜보고 있을게. 잘 견뎌내야 돼, 최하진.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2개월짜리 해외 연수지만 하필 탑팀이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날이 갈수록 쌩쌩하다. 야, 목소리 좀 낮춰. 여기 지금 잘 시간이거든.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너 이제 남친도 생겼겠다. 남친한테 챙겨달라 그래. 치. 최하진, 너 또 일 미뤘다가 한꺼번에 몰아서 하고 있지? 뭘 내가 보고 싶어. 내 일손이 필요한 거겠지. 야, 연애하는 정국이는 어떻고? 배려 없기로 따지면 네가 더 선배거든? 알았어. 오빠 갈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밤 두밤 잘 새고 있어라. 또 전화할게.